다시 한번 봐. 알차다 니가 고생이 많다이. 그래 한번 또 자빠지자. 911, what's your emergency? I'm a colleague called... 119지요. 그 제가 지금 허리를 다쳐갖고 오토바이를 넘갔는데 지금 오토바이를 못 세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주변에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오토바이를 타고 안 나가면은 여기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좀 외진데인데 오토바이 오셔가지고 오토바이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네. 어우, 야. 이거 하체 힘으로만 들어야 되잖아. 일반적으로 어렵다 저거잖아. 그지? 죄송합니다. 제가 약봤네요. 제가 쉽게 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게는 아니네. 저도 힘이 솔차히 들어가야지 이거 살리네요. 야 이거 쪽팔리는도 이러고. 다시 한번 알차다 니가 고생이 많다이. 그래 한번 또 자빠지자. 요령이 앞에서 들고 나발이고 가고 허리도 받쳐줘야 되는데 하체 힘으로 들어야 되네. 하체 힘으로 그죠? 한쪽 팔로 핸들 이쪽 한쪽 잡고 한쪽은 차대나 뭐 어딜 잡아야 되는데 핸들만 잡고는 이게 들기가 솔직히 아 지대면서 아니면 프레임 슬라이드 위치가 낫네. 브레이크 잡고 지대면서 요래 들어야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까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쉽게 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세울 줄도 모르면 타고 댕기면 안 되지 하면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야 이거 흔히 이야기하는 잠정 힘 좀 써야지 자빠진 리터급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거 예상과 조금 다른데 일단은 근데 제가 해보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거요. 팔 힘 상체 힘으로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집니다. 이거 온몸을 다 써야 돼요. 진짜 팔은 잡고 팔을 잡은 채로 오토바이 핸들 쪽 이거를 허벅지로 야를 좀 지지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야 되네. 허리 힘이 아니고 하체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까불었네 이거. 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실제로 들어보니까 진짜 깜짝 놀랬겠네 이거. 오 힘들다. 네 구독자님의 제보로 어떤 모 유튜버께서 오토바이를 자빠뜨리는데 자빠뜨린 오토바이를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오토바이 세워달라고 경찰관 출동을 부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 잘됐다 좌표 찍고 한번 물어 뜯어보자 하면서 그런 의도로 영상을 틀었는데
결국 급공선 해질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이었다면은 충분히 오토바이를 세우지 못했을 것 같네요. 예, 무겁습니다. 이거는 요령도 요령이지만 기초 체력이 좀 많이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평상시에 이제 필라테스가 아니고 헬스장에 헬스를 하던 사람 여성이었다면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운동을 안 하는 여성분이었다면은 충분히 오토바이를 들지 못할 사이즈였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물고 뜯어보려고 저격용 영상을 의도했지만, 굉장히 공손해지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촬영을 위해서 몸 하나 불살라주신 제 알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